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아버지여, 아버지 창조의 목적은 이름 영광을 받으시려고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예지 예정하셨고 정하신 대로 변함없이 이루셨나이다. 이제 마귀 왕국을 뒤집어엎어서 예수님의 왕국을 건설하시려고 아버지께서 시간표를 정하셨나이다. 70일로 기한을 정하시고 땅을 돌려주는 토지 무료법에 따라서 우리의 형님 예수님이 우리 동생들을 위하여 오셨나이다. 말씀대로 이루셨고 남은 것도 말씀대로 이룰 것이니 오직 우리는 말씀에 예수님만 따라서 앞으로 끝까지 순종할 종들이 아닙니까? 거역하지 말고 거스르지 말고 불순종하여 쫓겨나는 듯 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여 주님 앞에 칭찬받는 청지기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9장입니다. 7절을 봅시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도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낙관을 찍어놨어요. 왜 왕국 건설을 주님이 챙기시느냐? 인간에게 맡겨줬더니 다 팔아먹었어요. 다 멸망받고 말았어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판을 찍어서 남자 여자를 만들어 가족 제도로 주었더니 뱀한테 넘어가고 잡혀 먹혔어요. 그 뱀이가 왕이 됐어요. 6천년 동안.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1차로 갈릴리 빛으로 마음의 천국을 주고 영혼 구원을 주고 영혼을 하늘나라로 데려갔어요. 그 천국 문에서 통과되려면은 예수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 사도행전 4장 12절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를 하지만은 다 가짜 예수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어야 되죠? 가짜 믿으면 가짜요. 진짜 믿으면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다윗의 위냐? 다윗의 왕이 구약에는 예수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유다지파입니다. 예수는 무슨 지파요?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입니다. 계시록 5장 5절이죠. 족보가. 우리는 과거에 마귀 족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택해서 접을 붙였습니다. 그럼 잘나나 못나나 예수의 표상 값이란 말이요. 예? 그렇게 예수님 책임을 져요. 여기 여호와 열심으로 하신다는 것은 너희들 걱정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걱정해 될 일 아니다. 하나님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믿습니까? 그 만대를 정했다고 41장 4절에 말씀했죠. 태초부터 창조전 태초부터 세상 끝날까지 만대란 것은요 모든 대수를 정하셨다. 그 정하신 분이 행하신다 그 말아요. 그 겨우 행할까요? 넉넉하게 할까요? 로마서 8장에 넉넉히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그럼 과거는 지금부터 3000년 전에는 갈릴리가 별 볼 일 없는 동네입니다. 고개나 잡아먹고 버림받은 동네입니다. 하나님 땅인데 모리아산 정부인데 하나님이 열 지파를 잘라버려서 이렇게 이방이 된 거예요. 이방의 뜻은 뭡니까? 이방. 예? 아, 이방도 몰라요? 이방은 하나님과 다른 방. 하나님의 본방이면 이방. 그 큰방 반대는 뭐요? 자연방? 사랑방. 큰방은 할머니 방이고 할아버지는 사랑방. 하나님은 유단데 하나님 밖에 저 먼 데는 이방. 마귀한테 붙었다. 그런데 솔로몬이가
범죄하고 하나님께 심판받아 잘려나갔는데 예수님이 다시 사왔다 이거예요. 그게 이방 갈릴리에 사람들을 먼저 하나님이 찾아왔더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안 가고 탄생도 탄생은 유단 따라 탄생했는데 베들레헴에서 복음은 저 먼데 이방 갈릴리로 가서 첫 번째 입을 열었습니다. 서른 살에 뭐라 했습니까? 뭐 하라 했어요? 회개하라. 뭐가 왔다고? 천국이 왔다. 거짓말 아니죠? 그런데 유대인은 안 믿어요. 네가 무슨 천국이냐고. 우리가 너 족보라는데 너 엄마 마리아지? 너 엄마가 요셉이지? 너 나사렛 사람이지? 네가 무슨 천국이냐고. 네가 하나님 아들이여? 사기치지 말라 이게 참남자단 말이여. 예수님이 너희가 믿는 아버지가 내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 하니까 참남대다. 건방지다 그 말이죠. 그럼 예수님이 복음을 시작했는데 제자들 12명입니다. 그때 빌립이라는 제자가 전도를 하러 갑니다. 누굴 만나게요? 나다나엘을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인데 여보 나다나엘이 만났어! 만났다고? 어디야? 나사렛. 아이고 잘못 만났다. 나사렛은 선한 사람 선지가 나올 수 없어. 하나님의 선지는 예루살렘에 나와야 되지. 그 이방 갈릴리 나사렛에서 뭐 선지자 예수가 오느냐고. 그러니까 빌립이가 할 말이 없어 그런 사람한테. 그러니까 뭐라고 했느냐. 와봐. 네가 와서 확인해봐. 따라합시다. 와봐. 여러분도 계시록 나가서 무슨 서울에 무슨 한국에 당도동에 수륩바벨 역사가 머릿돌에 나타나겠고 그럼 와봐. 알았어요? 아, 배워 배워. 우리 형님들한테 배워. 그래서 필립이가 한 놈을 데려와서 나다나엘을 의심이 많아요. 근데 진실에 그 따라와. 절벽에 따라와.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왔어요. 예수님이 저쪽에서 필립이가 하나 데려오거든요. 아, 저것은 진짜세. 저거 진짜라. 저 진짜 있어. 그래서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네가 참 이스라엘이란 거예요. 인정했어요. 처음 보는데. 그런데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 나 언제 봤어요? 저는 처음입니다. 너는 인간이잖아. 나는 신이 아니가. 너 그 집 앞에 무화과 나무 있지? 언제 봤어요? 안 봐도 알아. 여러분 사정 하나님 알아. 예수도 잘 알아. 네가 도둑놈인지 네가 사기꾼인지 예수님 알아 몰라? 알아요. 그렇게 빨리 회개해요. 사기치지 말고 도둑치지 말고. 그럼 주님 오늘도 못 만났는데 회개 안 하면은 회개하라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나다나엘 보고 너는 참이야. 그럼 가짜도 있단 말이죠. 다 참인데 뭐 참이야. 가짜가 많으니까 참이 귀한 것이지. 이해됩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외친 말씀은 이 사람은 참이라는 거요. 근데 그 중에는 많은 거짓이 있다는 거요. 예? 그 누가 거짓이냐죠? 유태인들, 유대교회, 강약교회는 거짓말쟁이만 모였어. 왜? 귀신이 그 왕이야. 귀신이 모이는 교회가 사탄교회. 요즘은 계속 10장에 음녀 바벨론 교회. 음녀는 무슨 옷을 입었어요? 세마포요? 붉은 옷이요? 붉었다는 것은요, 다홍 치마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은 사상이기 때문에 마귀 옷을 입었다. 마귀가 붉은 말, 청황색 말, 마귀 사상이 그게 말씀 밖에 옷이 세상 옷인데 세상 옷은 붉은 옷. 그래서 우리 옛날에 고려 때나 예조 때 대감들은 홍포 입죠. 홍포. 대감 옷은 달라. 그래 부귀 영화를 나타낸 건 자색 옷이에요. 붉은 옷이고요. 그래서 음녀가 짐승 타는데 무슨 옷 입었어요? 붉은 옷 입었더라. 손에 뭐 들었어요? 금잔 들었죠. 경제권, 돈을 따라가는 교회다. 예? 그런 교회는 예수님 재림할 때 박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다나엘이가 예수님 앞에서 인정을 받았는데 무화과 밑에서 기도했다 했어요. 왜 기도했어요? 하나님 메시아 만나게 해주세요. 메시아 만나야 되는데요. 메시아를 영접할 준비 기도했어. 그래서 메시아가 알고 찾아왔다. 빌립을 통해 데려와서 이름을 고쳐서 바들로메라는 제자가 됐습니다. 빌립과 바들로메는 꼭 붙어댕겨. 자기 전도했다고. 성경 사복음서에 나오는 걸 보면
그러면 그 시대에 하늘에서 예수님은 참 큰 빛이고 참이고 그 예수를 섬기는 사람들은 빛의 종들이요. 그래서 대표가 누구냐? 베드로요. 그 베드로는 본방 유대 나라만 전도하는 거요. 그 바깥에는 이방인은 바울 사도를 보냈어요.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해서 종으로 쓰고 그것을 택해놨다. 여러분도 세계 교회를 향하여 다시 연하는 선구자 종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것이지 고집 부리고 안 하면 그냥 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야단칠 거예요. 그 꼭 맞고 할 거예요? 안 막하면 좋지? 왜 공매를 맞아? 매 맞는 건 상이 없어요. 핍박받아야 상이 있지.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연계 문제가 갈릴리를 중심해서 하나님에다가 출발했다 이 말이요. 근데 어디서 끝이 나느냐? 여기서. 이런 변론은요 아무도 못했어요. 오늘까지 요에 이사야 성경을 모르니까 큰 구원을 갈릴리가 뭔지. 내 친구 하나가요 경북대학을 졸업하고 고등학교 선생님이 됐는데 늦게 예수를 믿었어요. 그 수도는 아는데 나하고 동기생이야. 내보다 나이가 두 살 더 많아. 근데 그 사람이 물어봐. 여봐, 갈릴리가 사람이야? 강아지야? 짐승이야? 물어봐. 왜? 온갖 성경을 안 보다가 보니까 갈릴리가 뭔지 모르겠단 말이야. 여러분, 갈릴리가 뭐지? 송아지요? 강아지요? 지명. 그, 바닷가. 동네라, 바닷가. 갈릴리 해변. 그 요단강 밑에, 요단강 쭉 내려와서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응? 그리고 거기 사해로 빠져 들어가, 사해로. 그것이 유대 나라는 젖줄이죠. 젖줄. 한국 우리 서울은 서울의 한강이 젖줄이잖아요. 한강 없으면 서울 사람 인류 역사에 강을 끼고 바다를 끼고 도해지가 형성되는 거예요. 물이 있으니까. 대구는 금호강. 대전은 무슨 강이요? 금강이요? 한탄강이야. 한탄강은 임진강 저쪽이지. 파주 쪽에. 그 강이 있어야 사람이 모여 살아. 물고기도 잘 먹고. 수영도 하고 저수지도 맞고 수도도 빼먹고. 그러면 영적으로 진리가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지. 진리가 있는 곳에 예수가 갈릴리에 진리 오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선구자가 돼서 제자가 돼서 나갔다 그 말이죠. 오늘 재림주 역사는 계시록 7장 해돋는 곳에서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들고 나와서 종들 이마에다 인을 친다 이 말이요. 그곳이 어디냐? 한국이란 말이에요. 한국은 세계에서 하나님 마지막 쓰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도 코리아 하면 다 알아. 그래서 강남 강남이란 말은요 강한 남자는 말이지 북남 강남 그런 방향이 아니고 강한 남자가 강남 스타일 싸이야. 싸이가 무슨 뜻이야? 싸이가 이번에 부산 문화 영화제에 가서 또 쇼하고 또 그저께 서울 시청에 쇼하고 쇼하는데 너무 놀라가지고 14명이 자빠졌다 캐 또 기절해가지고 미국 가서 또 두 번 하고 영국서 또 하고 세계 자판 1등 돼. 그래서 수익금이 330억이야. 3억도 아니고 300억 돈 벌었죠? 그다 불탈 것이요. 근데 싸이도 불러와. 걔도 세일 보고 해야 되지. 세일 안 하면은 벌장 다 본 거야. 그 육자비기 불러가지고 세계에 사냥 받았다고. 그러나 우리 한국을 선전해야 되냐. 코리아. 그 김연아는 또 스케이팅으로 또 소연이 그 최소한 어린애 있잖아. 최조. 걔도 잘하고. 하여튼 한국이 세계에서 뭐 88 올림픽부터는 이제 막 불이 붙은 거야. 그리고 한국에서 사람들 인재가 육조도 나요. 장동건이 뭐 별로 잘 못났어. 내보다 별 못났는데. 근데 일본의 사장님 사모님들이 장동건이 악수하려고 자가용 비행기 타고 와요. 응? 예? 왜? 그 사람이 영화 잘하고 뭐 이름이 정말 잘나. 동건이야 동건이. 그 우리 수륩밥이나 이름 안 났어요. 감춰놨어요. 이제 10일 한란 터지고 5개월 터지면요. 세계 왕들이요. 전부 자가용 비행기 타고요. 우리 재단에 와서 우리 발바닥 핥을 거요. 아, 또 공갈 되게 치네. 아, 이사야 49장 있어요.
발바닥 핥아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짓밟혔기에 저 위로한다고. 위로. 그러면 발바닥을 야벳 장막에 핥아주려면은 뭐 일을 해야 핥아주고 일을 해야 그 핍박 받아야 된다. 아, 핍박 받는 게 복인데 여러분 성령님께 순종해요. 성령이면요 핍박을 받아야 돼요. 미움을 받아야 돼요. 멸시를 받아야 돼요. 예? 결국 맞아 죽어야 돼요. 그게 산순교예요. 그 왕국 건설은 왕을 위해서 몸 바치는 거예요. 예? 예수가 왕이요? 몸 바쳤어요? 그러면 갈릴리는 2000년 전에 사도 역사고 사절의 기도원 역사는 정말 북방치는 역사란 말이요. 그 상병이 항아리 같이 왔죠? 여러분이 항아리요! 에집트에서 미라를 만드는데 사람이 죽어. 그러면 큰 항아리에다가 집어넣어버려. 그 뚜껑 덮어놓으면요. 안에서 송장이 명태같이 말라버려. 오래 보관해. 몇천 년 가. 그 항아리 안 깨지거든요. 그 겉에도 항아리, 속에도 항아리. 우리 인간이 아담이 흙으로 만든 항아리라. 항아리 속에 봉합을 집어넣으니까 이게 역사가 나더란 거예요. 항아리 속에 흑암을 엮지 말고 빛을 열어라. 이게. 예언의 등불을 받아먹어라. 읽고 들어라. 괴로워도 힘들어도 그 마귀는 뭐 하느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교회 가도 필요상 교회 가까운 교회 가지. 그 먼 데 가지 말라 이게요. 그 마귀 사명이요. 그 성령님은 아니야. 마지막 때 중앙전의 기둥이 돼야 돼. 강조하는 거예요. 그 누구 말 들을 거요? 예? 사탄 말 들을 거요? 성령님 말 들을 거요? 그래서 다윗의 가정이 참 복잡합니다. 다윗의 집을 거울로 좀 받아 우리 배워야 됩니다. 다윗은 예수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마귀란 놈이 아담을 잡아먹은 이 세상 마귀 용이 다윗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막 공격합니다. 그 온유 겸손하고 충성된 이스라 왕이 제2대 왕이 사울왕 다음 사울왕 다윗이죠. 그 사울을 왕 세웠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못 속였어. 그 기름을 옮겨버렸어. 이새 집으로. 그렇죠? 그 이새 집에서 다윗이가 몇째 아들이요? 어? 정답이 없어요. 일곱, 역사서에는 일곱째고, 선지서에는 여덟째라. 사무엘상 16장에는 여덟째 아들이고, 역대상 2장에는 일곱째 아들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세상 족보에 안 속했다는 뜻이에요. 그 우리도 마찬가지요. 이 세상 정권에 이 세상 족보에 안 속하고 하늘에 속한 직통 속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게 마귀라는 놈이 그냥 두질 않아. 그냥 되면 마귀가 혼짝나 하나님 앞에. 이놈은 마귀 새끼야. 너 일하나고 어디서 밥만 먹고 사는 거야. 알았어요. 일하고 밥 먹게. 그래서 우리를 때리고 가서 밥 사 먹고 때리고 밥 사 먹고 그게 마귀야. 따라합시다. 고맙다 사탄아. 밤낮으로 우리를 참소하니 네 덕택에 생각밖에 왕권의 면류관을 쓰게 되었구나. 어떻게 은혜를 보답할꼬? 너가 짓고서 가거라. 그게 보답이야. 그 마귀는 시큰 일하고 저지받고 우리는 시큰 얻어맞고 왕권 받고 그 누가 더 좋아요? 한창 좀 얻어맞는데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마지막에 맞아야. 왜 맞아야 됩니까? 아 용광의 쇠가 들어가면 빨갛게 달아서 망치 맞아야 칼이 되든지 도깨비 되지. 예? 고난의 풀문대 5개월 때 예수님 대신 쓸렸고 건세 조쓸렸고 고난을 당해야 입도 찢어지고 생각도 바꿔지고 마음의 원죄도 빠져나가고 사람이 새 사람이 되지 새로운 인격이 되지. 하나님의 구속론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밖에 없습니다. 그 다윗의 가정을 그 거울로 삼아 배워야 됩니다. 네? 다윗이 지나갈 때 대적들이 막 난리가 납니다. 다윗이가 나라를 세우고 망명정부로서 처음에 다윗에게는 200명, 400명 많이 안 보입니다. 지금 사울 편입니다. 아들랑 구례에 있을 때는 400명이지. 사무엘상 22장입니다. 아, 블레셋 왕이 아기스인데 다윗이가 블레셋으로 망명 갔어요. 사울을 피해서. 그런데 다윗이가 미쳐가게 됩니다. 이제 쇼하는 거지. 위장으로. 멀쩡한 사람이 수염이 길게 수염이 춤만 말하면 미치거든요.
미친놈 만들기 쉬워. 수염에 춤만 바르면 그런 미친 거야. 왜? 성한 사람은 춤 닦고 다니지. 춤을 안 하니까. 춤을 바르면, 그, 겉에는 미쳤단 말이요. 그, 가만히 있다 헷갈리면 완전히 노숙자야. 그래서, 블레셋 땅에 가서, 비틀비틀 하는 거야. 그, 아기 성왕이 신하를 불렀어. 야, 저 사람 누구냐? 저 사람요, 우리나라요, 골리앗 잡은 다윗인데요. 어우, 그래. 근데 왜 지금 미쳤냐? 아니, 겉으로 미치지, 속으로 안 미쳤지. 우리도 겉으로 미쳤어. 겉으로 미친 게 아니라, 속은 멀쩡해. 어떤 분 그러더라? 최 목사 속은 멀쩡하다, 캬. 아, 그 사람, 형 잘 봤다. 내가 겉으로 미친 것 같지요? 그래서 속은 멀쩡해. 웃기지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우리나라에 미친놈이 없었어? 저 유대나라에 미친놈을 데려왔느냐? 카카, 사람 잘못 봤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 못 데리고 예수입니다, 바로. 당시 살려면 이 사람과 복종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다윗이, 예? 또 쫓겨났어요. 블레셋에서도. 오지 마라는. 미쳐가지고. 그래서 22장 1절에 걸음으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다윗을 도와준 사람이 정객들입니다. 여러분 그때 살았다면 쫓겨난 다윗을 목숨 걸고 도와주겠어요? 언제? 안 도와줘. 에이 거짓말 임마. 오늘이 그 시대요. 나 쫓겨났어요. 마귀로부터. 왜? 실현 기간은 쫓겨난 기간이에요. 아주 며칠 천 대받고 슬프다, 아리엘이요. 더럽게 돼. 가장 가까운 사람이 괴롭힙니다. 예? 아, 먼 데 사람 욕하면 아무 상관 안 해. 그 믿을 만한 사람이 탁 치면요. 이게 왜 이래, 이거. 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원수가 집안 사람이요. 집 바깥에요. 집안이 있다. 여러분 가정 식구들이 여러분 원수요. 잠깐 쓰는 거죠. 마귀가 와서. 그래서, 그 형제 다윗의 형제 아비 집의 사람들이 다윗이 아들랑 굴로 도망갔다 술 듣고 모여오는 거요. 도와주려고. 예? 몇 명이나 한란당한 따라서 한란당한 모든 자와 빚쟁이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400명이죠? 30장 9절을 보면 좀 더 모여서 600명이 모였어요. 그럼 다윗의 정적은 소수야 소수. 세계에서 제일 큰 왕국인데 정적이 400명, 600명. 예? 우리는 지금 우리 교인들이 인터넷 교인하고 합치면요 한 300명 가까이 됩니다. 지금 시작인데 그러면 시온산에 갈 때는 14만 4천 명이 왕들입니다. 왕이 그렇게 많으니 그 밑에 왕족, 종족, 이방족도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 마지막 시대에 왕 한번 해볼래요? 왕자리 취직을 해는 취직 왕자리가 있는데 그 취직 시켜줄게요. 가실래요? 욕심은 대단하다. 아, 왕감이 되는가? 왕 자격 돼요? 왕 자격 된대. 어느 신학 나왔는데 어느 대학 나왔어요? 어? 하늘 대학? 구의사 대학 나왔다. 그러면 구약의 다윗의 그 발자취가 예수님 발자취가 우리 발자취인데 유명한 사람 아닙니다. 예? 이사 11장에 이새 줄기 한 싹 왔는데 그 쓸려가 싹이 예수님이고 육적으로는 다윗입니다. 그 이새는 자기 아들 다윗이가요. 어? 왕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가 기름 부러 왔는데 이새씨 하나님이 당신 집에 기름을 부으라케 그 아들 다 집합하시오. 예 하고 7명을 다 오라케 했어. 7명? 근데 다윗은 빠졌어. 다윗 같은 게 왕 되겠냐? 막냉인데 산에 양이나 치는 머슴인데 산에 양 지키는 목동인데 그 놈이 뭐 왕 되겠나? 사람이 보는 눈과 하나님 눈은 다르다는 거 알아야 돼요. 예? 그래 눈으로 보는데 판단하지 말아요. 아니 저것이 새 시대 가냐고. 여러분 심판장이야? 그렇게 했죠. 저것이 새 시대 가면 새 시대 못 갈래 하나도 없겠다. 예?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판단하려? 하지 말라 했어. 그러면은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대한민국에 조영경 목사가 예단 아니면은 한국 예단 없다. 그 말은 맞아.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좋은 길은 이단입니다. 왜? 신앙이, 신앙 간이 무너졌습니다. 흔들립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쟁이. 성령은 거짓말 안 합니다. 성령이 강명한 사탄이 같아서 강명한 천사가 성신 행동합니다. 근데 그 입에 말이 안 맞습니다. 언제는 WCC, 언제는 반대, 뭐 그런 주대원도 사람이 있어. 어? 언제는 내성이 조가, 언제는 이가. 그게 말이 되느냐, 이게. 그래서, 사무엘이가 큰아들이 왕같아 잘생겼어. 다 지나가. 그 하나님이 감동이 안 오는 거야. 다 불합격이야. 그럼 이서도 다, 사무엘도 서로 마주보면서, 아니, 당신 아들 다 왔어요? 아니, 한 게 있는데, 그 한 게 있으면 그 틀림없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 올 때까지 우리 밥 안 먹는다. 데려오라. 그 딸이 왔어요. 갈로 바깥 사람이야. 근데 그가 여덟째 아들이야. 여덟째 아들. 여덟째 아들. 그 성경이 틀렸지 않느냐? 역대상 1장에 보면 분명히 다윗은 아들 일곱이라고 했는데, 사무엘상 16장에는 여덟째 아들. 그게 난해 구절입니다. 사람이 못 풉니다. 알댁이 있습니다. 예? 알댁이 있어요. 지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재단도 이 사상 안 속했습니다. 속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갈로밖에 빼놨습니다. 예? 쓸렸고, 마지막 쓸렸고. 그 세상 사람은 이해를 못 합니다. 이세 집에서 다윗은 아들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예? 그래도 골리앗 잡고 오니까요.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라고요. 그래서 귀신이 왔어 또요. 사울왕에 가서, 야, 다윗을 죽여버려. 앞으로 다윗이가 왕된다니까, 너 목 날라갈게. 목 아, 어릴 때 딱 착 잘라버려. 알았다. 그러고,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월상마다 초청합니다. 다윗아, 네가 우리나라에 정말 은인이다. 원수를 죽여주고 이 나라 살렸으니까 우리 같이 밥 먹자. 매월 초하루 1년 12번. 그 기회를 타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식탁 밑에 단창을 놓고 야 우리 식사 기도하자. 기도하는데 창을 빼서 다윗을 다 찍었는데 기도할 때 눈도 안 떴는데 성신이 알고는 엎드려! 하니까 딱 엎드리니까 박제희 대통령 문세강 총 쏠 때 엎드렸듯이 다윗도 살아났다. 그다음부터는 안 간다. 근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과 제일 친한 친구다. 그래서 다윗을 보호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기름 부은 종을 책임집니다. 누구를 통해서든지. 내가 안 도와주면 너는 끝장이야. 시끄러워. 너만 사람이냐? 사람 없으면 미갈 천사 쫓아온다. 그래서 다윗을 사위를 삼았어. 죽이려고. 자기 딸을 사울이 미갈을 줬어요. 그런 딸이 시집가니까 다윗이 참 예쁘고 남자 같아. 그 사랑에 빠져버렸어. 그래서 딸은 시집가면 출가 왜 이래란 말이야. 지 신랑 좋아하지 시집을 싫어, 친정집을 싫어한다고. 그 시집가서 만날 친정을 뭐 가지고 갈래 그래. 뭐 하다못해 밥사부터 가져간다 이거. 응? 그래지요. 왜? 도둑놈이라. 무슨 도둑놈? 예쁜 도둑이지. 딸 도둑. 그리고 미갈이 그렇게 됐어요. 아버지 집을 싫어하고 남편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미갈에게 야, 너 신랑 딱 죽게 돼. 우리 원수라니까. 시끄러워요. 난 사랑한다니까. 사랑이 더 좋아요. 사랑에 빠졌어. 그래서 어? 사울의 군대들이 다윗을 잡으러 왔을 때 미갈이 알고는 도망시키고 침상에다가 마네킹을 눕혀놓고 머리에다가 염소털 덮으셔놓고 헌집을 덮어놔 잔다고.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사울의 군대들이 다윗을 생포한다고 간발 메고 갔는데 가보니까 우상이야. 마네킹이야. 그러니까 사울이 딸을 보고 이 폐형무상 개집아. 너 애비를 이렇게 속상해하느냐. 그놈 죽을 놈이야. 뭐 잘못됐습니까? 나는 내 신랑이 최고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갔는데 그만 사울이가 딸을 뺏어갔어. 딸 시집 보내다 뺏어가서 딴 남자 또 시집 보내버렸어.
옛날에 여자가 귀했던가 봐. 어? 근데 다윗도 참 겸손하잖아. 그게 자기 조강지처. 자기 천만을 갖고 이미 뺏어다 딴 데 보냈는데 다윗이 정권 잡고 신하보고 야, 그 미갈이 찾아와. 그 내 마누라야. 그 찾아왔어. 참 기분 나빠 정말로. 예? 일단 아버지가 팔아먹었는데 끝났는데 또 찾아오느냐. 그게 예수님 마음이다. 그게 바로 호세아가 고멜과 장가 고멜하고 결혼했는데 고멜이가 아들 놓고 딸 놓고 아들 놓고 살다가 아침에 나니까 행방불명이라. 자, 여자는 못 믿을 게 여자야. 응? 여자 믿어 못 믿어? 한번 대답해봐요. 못 믿지? 자신도 못 믿지? 자신도 못 믿지? 근데 하나님은 호시아보고 그냥 도망가서 가서요. 그 원래 행태리 그래. 그렇게 찾아와. 은 열다시 가지고 찾아오라고. 그게 오늘 이스라엘을 두고 한 말이. 이스라엘의 폐역 때문에 만날 우상숭배하고 죄짓다가 잡혀갔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내 마누라니까 찾아오라. 호세아 2장 있죠? 19절에 아, 내가 장가를 가야 되는데 신부가 말이야 바람이 났단 말이야. 그래도 내가 고쳐가지고 결혼하려고 호세아 14장 1절에서 5절에 이스라엘아 이 음료 고메라 너 편지 썼지? 내 편지 사랑의 편지 받았지? 그 편지 다 싸가지고 와. 네 편지대로 고쳐서 나와 결혼하자. 정월 24일날 그 말씀해요. 고맙죠? 여러분 바람 안 났어요? 마귀 바람, 세상 바람. 예수 버리고 내 맘대로 사는 거. 기분만 좀 높으면 쉣! 기분 좋으면 하! 기분 좋으면 쉣! 그 어디서 배웠어요? 선악과 그 들어서 그래, 선악과가. 예? 내가 잘 알지요? 예. 목회 50년 하면요. 완전히 알 거 다 압니다. 얼굴 보면 위에서 다 훑으면요, 다 나옵니다. 속에 뭐 들었다는 거, 뭐 하고 있다는 거. 예? 그 목사는 눈치가 빨라요. 예? 베드로도 눈치가 빨라요. 예수님이 부활해 베드로고, 냥을 먹이나, 냥을 먹이나, 냥 먹여! 이 거짓말쟁아. 근데, 요한이는요, 요한이 어려. 나는 예수 양 먹이죠. 요한이는 뭐 합니까? 얘는 내가 갔다 올 때까지 가만히 둬도 넌 상관없어. 니 일 봐! 볼 일 봐! 뭐, 남의 일 가창. 왜? 이게 나이 많은 사람이 눈치가 빨라요. 어, 나는 늙어서 죽고, 요한은 어리니까 주님 제 이름을 보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명이 달라! 사명이 달라, 사명이. 그 베드로 사명은 천국 열쇠고, 사도행한 사명은 영원한 복음 들고 나가는 재림주 때, 재림주 영접시키는 선지가 바로 사도요한이란 말이에요. 그 계시록은 뭐요? 선지서의 선지서. 예언서라니까요. 요한이 받았어요. 그 시대마다 종들이 많지만은, 어떤 종은 숨어서 쓰는 종도 있고 어떤 종은 공개 쓰는 종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숨어 있습니다. 전투에 감춰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위에 예수가 이미 나라를 세워놨다. 그게 마귀란 놈이 에덴 동산 고객하는 마귀가 다윗의 왕위를 그냥 두겠느냐. 자, 이걸 보면 금방 알아요. 구약의 천년 역사. 그게 모세로부터 1500년입니다. 예수까지가. 자, 이 이집트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기 위해서 400년 종살로 갑니다. 요셉이 꿈꾸고 갔죠? 팔려갔죠? 그래, 총리가 됐죠? 그, 여기 사는 야곱이가 이민을 갑니다. 70이, 가족 70인을 데리고 이 애굽으로 이민을 갑니다. 고센 땅에 가서 삽니다. 그 이집트가 이 홍해를 건널 때에 홍해 바다에서 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한 명도 안 죽고 양 잡아먹고 유월절로 여기 왔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짐승, 일곱 머리가 첫 번째 짐승이 애굽입니다. 두 번째 짐승은 아수르입니다. 이것이 이 에브라임을 390년 잡아갑니다. 우상숭배죄 때문에. 그게 호세아서 에스겔 4장 5절에 390년 좌편으로, 우편으로는 유다는 70년 바벨론에 하나 둘, 셋, 메대 파사 네 개, 그리고 넷째 짐승. 그 파사 시대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가서 사자가 다니엘을 못 잡아먹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총리들은 다 잡아먹었습니다. 그 총리는 같은 총리인데 하나님이 쓰는 총리가 있어. 오늘 이 시대에 왕이 많고 대통령 많고 총리 많잖아요. 그 하나님이 쓰는 총리는 스룹바벨이 책임졌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영원히 함께한다. 그 내가 빼기 쉽니다. 세상 빼기 아니 하늘 빼기요. 위에서 오는 역사 인간들이 못 당하리 짐승 사상망해
후에 막심하리로다. 흑금을 끄던 원수들이라. 이 지구촌에 에덴 동산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유브라데스 강입니다. 여기서 전쟁이 붙었습니다. 뱀이 에덴을 삼켰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이사를 시켜 모리아산으로. 난 니가 나가 친구인데 이 땅을 찾아줄게 가자. 그랬더니 뱀 새끼들이 에집트 뱀이 모세 백성을 400년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월절로 건져내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이 에브라임을 잡아다 부려먹습니다. 이 용 뱀이가 하나님 벌써 죄를 지킵니다. 그 죄값은 사망이라서 자기 인연으로 당해야 됩니다. 이 구약 역사가 우리 거울입니다. 거울을 딱 보고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안 되겠다. 모든 것에 모든 것 네가 염려 말아라. 하나님의 큰 경륜 모든 것을 이루리. 이렇게 답이 남았어요. 예? 여러분 모든 것을 여러분이 해결 못해요. 하나님 하십니다. 그 전라도 미꾸라지 집사도 잘하다 이랬는데 성함은 목사님 모든 것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발음이 좀 시원찮아 말이. 예? 내가 한번 전화 걸 제가 들어볼래요? 그래서 아수르의 세력이 지나가고 바벨론이 70년 유다로 왔습니다. 에브라임은 아수르 밥, 유다는 바벨론 밥. 알았어요? 이 질서요, 질서. 성경이 질서라니까요. 그 다음에 메데파사가 바벨론을 치니까 이 유다 사람도 할 수 없이 강대국에 지배를 받는데 메데파사의 다리오 왕이 다니엘 6장에 유다 민족을 다스립니다. 그때 총리들이 다니엘을 시기해가지고 다니엘 죽여야 되겠다고 왕이요 앞으로 30일 동안 금령을 내리세요. 조는 사람 죽이기로. 그래도 좋다. 그거 아니에요. 조는 사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예배드리는 사람을 죽이자고 그 악법을 만든 거예요. 그 다른 왕은 뭐 전학하면 다 좋아가지고 그래 왕만 섬겨야 되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을 섬기면 죽입시다. 그래 맞지 그래 도장을 지금 줬다 사인했단 말이오. 알고 보니 요놈들이 다니엘 죽일 음모야. 왕이 후회해서 아이고 내가 사인을 참 생각하고 잘해야 되는데 함부로 도장 여러분 인감도 잘못 찍으면 사기당해. 내한테 물어보고 찍어줘. 야, 무슨 뭘 하든지 내한테 물어봐요. 나 좀 봐요. 여러분 사생활도 모두 큰일은 내한테 허가 받아야 돼. 괜히 사기당하고 괜히 끌려가 허수갈까 그래. 내가 다 들어보고 하세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 사고 안 나. 물어보고 했어요? 맘대로 했지. 그 내주었더만 아이고 속았다고. 왜 안 물어보고 맘대로 하냐고. 속지. 여러분 지혜가 있어요? 이 세상은 다 속이는 세상인데 거물을 가지고 빨아먹는 세상인데 거물이 붙으면 잔뜩 빨아먹어야 떨어지지 그냥 안 떨어져. 예? 얼마나 물질 피해 많이 봅니까? 그래서 뭐든지 물어보고 하라니까요.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귀찮지만은 알려줘야 되지. 그래서 다니엘이가 사자굴에 갔는데 하나님이 보호해서 나오고 간신배들은 가족 처자식 전부 사자밥이 됐다고요. 그게 파사시대 유대 나라의 고통. 그다음 헬라시대 그리스 이게 BC 162년에서 165년 2300주야 약 6년 반 7년인데 다니엘 8장입니다. 아 유다를 괴롭힙니다. 그때에 마카비 유다 노지사가 나와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러고 신학으로 넘어 신학은 이쪽이거든요. 로마 제국이 예수님 탄생했어요. 그 로마가 예수를 십자가 죽여 왕을 만들어놓고 AD 394년에 로마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믿을게요 하고 기독교 국가가 된 기독교 국가가. 알았어요? 하나님 구속에 이렇게 방법이 오묘막식합니다. 오늘은 7절 소련이 났다. 소련이. 우리하고 이제 게임이 붙었는데 75년도에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게 수리밥에 물었던 5.15 기호 초막절 놀라운 사건입니다. 근데 지금 사람이 안 믿으면 믿으면 안 됩니다. 믿으면요 요 사람이 꽉 차면요 예배도 못 드립니다. 여기 응성해야 예배 드리지. 알았어요? 선아 모락이라요. 근데 5개월 되면요 강정 5개월 5.16 강정으로 가야 돼. 예? 10일 할라면 터져도 여기 예배 못 드립니다.
큰 빌딩에서 사람이 남은 사람 거의 모일 건데, 예? 그래서 방송 설교. 지방에 전부 술밥이 채널만 돌리면 방송 설교. 모니터로 딱 나가게 해. 요즘 말하면 스마트폰, 응? 집에서 설교 듣지요, 생방송으로. 그 스마트폰 누가 만지면 고맙네, 그쵸? 우리 설교 들어갖고. 아니면 인터넷, 파프레 방송? 파프리아? 그 이름 좀 쉽게 하니까 여기 어렵게 하는 거야. 파플레터? 어? 파플레? 어쨌든, 이 방송만, 이 전파가요,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어? 그럼 이제 5개월 떴딱 하면요, 전 세계에 여러분 사진이 쭉 나가요. 그때는 좀 머리 좀 빗고 와요. 어? 좀 예쁘게 단장해야 되지. 그러니까 에덴 동산 싸움이 우리 때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왕국이 이사야 9장 시간표대로 왔다 이게요. 우리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9장 사진의 기도원 역할이에요. 항아리를 깨야 된다. 몸을 바쳐야 된다. 헌신한다. 그러면 속에 말씀이 나간다. 건세로. 예? 그러면 입에서 나팔이 부러진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다시 은하라. 그러면 원수들은 자꾸 동목칼에 죽고 거기에 포도된 양떼들, 종두가 양떼가 나라가 하루에 민족의 수식가 나온다는 것이 이사야 66장 6절에서 교회 심판하면은 7절에 야곱의 남은 자들. 그렇게 야곱은 고통당하지는 남자를 낳았는데 한란 전에 74년도 아이가 낳았어요. 그 애 이름이 좀 복잡해. 마하엘살 하사마스야. 근데 걔가 아빠 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이 우리 원수를 아람 에브라임 두 부지깽이를 소련에 붙여서 빼갔어. 거기 이사 8장 4절 5절 6절. 알았어요? 그럼 오늘 기독교는 예수교회인데 7장 14절에 임마네디가 할머니 몸에 났어요? 그러면 처녀 몸에? 그 처녀도 동정녀냐 바람난 처녀냐? 처녀도 못 믿어. 저 한날 그랬다고요. 중국 가니까 목사님 중국은 처녀가 없다케. 그 중국 처녀수 할머니요. 처녀가 없다케. 그 무슨 뜻이냐? 중국은 성이 문란하다는 거예요. 예? 중국 사람 진짜 중국 전혀 없어요? 그런 말 났어요? 그런 말 들었어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 이 한국 들어. 우리 그 체집사, 응? 우리 노랑길 있을 때 중국 체집사 있는데 내가 중국 갔다 왔잖아요. 장춘에. 근데 아이, 목사님 중국, 요즘 중국은 전혀가 없습니다. 그 전혀가 죽었어요? 아이 천연 천혜인데 가짜 천혜라는 거예요. 그럼 한국은 전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봐도 거의 없을 것 같아. 너 성도신앙 새벽 4시면 만나 불이 붙어가는데 이게. 여러분 대형당 호텔 불났을 때 크리스마스 이브 날인데 집에 불이 나서 다 굽혀 죽었는데 문을 열어보니 전부 암놈 쑥놈이 붙어 죽었다는 거예요. 꼭 가을에 메뚜기 같아. 가을에 둘의 메뚜기 암놈 메뚜기는 요 쑥놈이 호강이야. 암놈이 먹고 다녀. 방아깨비가 암놈이 그래도 방아깨비 쑥놈은 떼떼비야. 바짝 말랐어. 그 몸이 가벼워야 암놈이 쉽잖아. 그렇게 얻고 다니면서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노동 밑에 가서 응? 구멍 파고 알 놓고 죽어. 그러면 이제 내 음범이 거기서 알이 깨나서 메뚜기 나오는 거요. 메뚜기 일생도 모르지 또. 하나님 우리 보고요. 좋은 메뚜기 좋은 메뚜기. 이사 사실 메뚜기 같은 인간들아. 하루살이 50일이 하루살이. 여러분 무슨 메뚜기야? 우리 나랑 매진 노란 메뚜기. 항인종 이렇게. 하나님 우리 인간을 볼 때요. 대단하게 보는 게 아닙니다. 너무 만부보다 거지도 거짓말만 잘하고 뱀 따라가고 미혹 잘 받고 사람 죽이고 세척 배척하고 사람 미워하는 거. 네가 인간이냐 그래도? 그래도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불쌍해서 살려준다 이 말이야. 따라서 고맙습니다. 행동머리를 보면은 천번만번 죽어마땅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커서서 큰 사랑의 복부제로 싸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나는 청량 못하네 그의 사랑 나를 녹여 주의 형상 이루리. 여러분 사람이 볼 때 왕이 왕같이 안 보입니다. 다윗이 왕이 낳고는 집안 아버지도 안 믿고 형님도 안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다윗이 아버지 신부로 갔어요. 형님들 셋이 출전했다는 게 이세가
다윗아, 너 형들 싸우러 갔는데 소식이 궁금하다. 너 여기 검포도 하고 미스카라 사가리 와서 면회 좀 갔다 오라고. 알았어요. 하니까 블레셋 대장이 나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 개같은 이스라엘아, 항복해라. 내하고 붙을 사람 나와, 나와. 그런데 사울왕이 덜덜덜덜 떱니다. 겁이 나서. 사울의 장군들이 덜덜덜 얼굴 다 숨었습니다. 아무도 없어. 그 다윗이 소년이 가서, 야, 한번 붙어볼까? 하룻바가지 버무선지 모르고 한번 붙어볼까 하니까 다윗 형님들이, 임마, 너 집에 양은 누가 집에 와서 어른도 싸우는데, 아이고, 골리앗도 못 잡으면서 큰 소리는. 형님들 가만 계세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난 하나님 기름 못 박았는데, 내가 잡아오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저 왕이요, 사울왕이요, 어떤 소년이 왔는데요, 자꾸 골리앗 한번 붙어보겠답니다. 그래, 어떻게 하게 보낼까요, 말까요? 데려봐. 사울왕이, 너 누구니? 내가 베들렘 사람 아닙니까? 내가 예수 동생요. 응? 근데 내가 기름을 부었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내가 양치다가 아버지 신부를 왔는데, 이게 뭡니까, 꼬리? 이게 이스라엘의 전쟁이 무슨 개판이다, 개판. 내가 이제 개를 잡아올 테니까요. 그래서, 왕이, 참, 나갈 사람 없어, 이렇게.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다윗의 소원이, 나 좀 보내달라는 거야. 제발 보내만 좀 잡아보겠다. 그래서, 이왕 젖는 전쟁인데, 이 말 뭐지도, 죽은 놈의 소원도 듣는데, 현재 소년이 살아있으게 소원을 들어서, 갔다 오라. 근데, 내 쓰는 투구 쓰고, 내 갑옷 입고, 내 창을 들고 가보라. 사이즈가 안 맞아. 너무 적어서. 그렇게, 해보고는, 아무리, 왕이요. 이거 필요 없어요. 이건 다 장식품이지 싸움은 하나님 하시는데요. 내가 멋있게 내가 골리앗 대가리를 잘라가지고 칼에 메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래 저도 갑니다. 그렇게 골리앗이 나왔어. 골리앗이 보고 야 너 네 눈에 내가 개로 보이냐? 막대기 들고 와서 내가 개야? 그럼 네가 개 아니고 뭐냐? 네 할례 받았냐? 할례 같은 거 없다. 그렇게 개야 이마. 따라서 할례 못 받으면 개새끼야. 할례가 7일날 받는가? 8일날 받는가? 어? 8일이야? 근데 왜 7일날 예배도, 7일 안식 예배도 개 같은 놈아? 그게 개라는 거요. 할례 못 받으면 개야. 그게 율법은 개라니까요. 왜? 예수가 부활이 8일이지 왜 7일이야? 응? 할례가 예수 부활하고 골로새 이상이 말씀했잖아,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 그리스도 할례를. 예? 그래서 골리앗이가 화가 나니까, 너는 벗었냐? 벗었다! 그럼 나도 벗는다. 사람을 다 구경하는데 체면이지. 큰 놈은 두고 쓰고 새끼 놈은 벗고 하는데 이 싸움이 격이 안 맞다. 그래서 자기도 벗어. 그게 선한 모락이라고. 그 톡을 벗어야 여기 돌이 맞아야 죽는데 두고 쓰면 두고 오니 돌 맞으면 팅하고 튕이 나가잖아. 그렇게 골리앗이 두고를 벗고 갑옷도 벗고 야 그럼 레슬링 한번 해보자. 근데 요 상가가 딱 가까웠을 때 물매로 돌을 던져. 물매 다섯 개가 가거든. 한 방에 끝나버렸어. 너는 네 단창 칼을 의자고지. 나는 하늘의 천지를 창조한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하고 딱 던지니까 여기 14번 명당에 딱 맞아서 잡아졌어. 내가 봤다니까요. 3회에서 17장 있어. 그래서 다윗이 칼도 없어. 골리앗 칼을 뽑아서 목을 딱 자라서 대가리 갖고 가지고 딱 밀고 오니까 흰바람 난다. 그게 뭐냐? 순의 역사를 열매 맺게 해 주옵소서. 그거야. 응? 그러게 이스라엘 여자들이 감수성이 빨라. 여자가 요 참 촉감이 빨라요. 잘 알아두고 금방 반응이 와. 다윗은 나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이게 진짜 사울이 미치겠네. 응? 사울이 미치겠어. 그저 그걸 하지 말고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만만하면 다윗이 안 죽습니다. 안 죽어. 그런데 죽이려고 따라오는 건 하나님 보호하셔. 하나님 다윗 하나님. 그 우리 다윗의 왕국 평화의 왕국 예루소서. 어? 우리 무슨 왕국? 다윗 왕국 평화 왕국 예수 왕국. 그 구약의 다윗 왕국이 마귀와 싸우는 승리 왕국이 오늘 예수님이 마귀한테 끌려가 죽었지만 부활해서 승리했다 이 말이요. 우리는 그분을 가지고 그분이 우리를 보내려고 도장을 맺혔으니까 일단 도장 맡은 사람이 이긴 겁니다. 하나님 도장을 가지면 이긴 거예요. 벌써 승리 도장이라니까요. 하나님 인감 도장이요. 한 개 찍어줄까요? 네? 어디 와봐. 이마 대봐. 찍어줄게. 이마에 사상이 내 생각 버리고 말씀 사상 따라서 어디든지 간다. 욕먹어도 간다.
미움을 받아도 한다. 아니야, 미움 받아도 그만둬야지. 가요? 뭐 실제 해봐. 그러면 실제 보면은 다 내가 이렇게 약하다는 거, 내가 정말 못한다는 거 알게 돼. 그때는 무릎 꿇고 하나님 못하겠는데요. 너 안 되지? 내가 해줄게. 그때는 모든 것에 모든 것 그 불러야 돼. 네가 염려 말아라. 자, 열심을 한다 했는데 우리 보고 힘쓰지 말라는 거요. 그래, 우리는 힘도 능도 쓸데없고 일곱 명의 완전 역사 푸른 셋은 나게 하여 첫대 열매 이뤄지네. 그럼 이사야서가 큰 구원인데 순이 나갈 때 37장 보세요. 이사야 37장 순이 나갈 때 히스기야 정권인데 히스기야 14년이 61년도요. 예? 61년도에 군사혁명 났잖아요. 그 아수르가 치고 들어왔어. 자, 37장 30절 보자. 30절 왕이요,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왕이요,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금년에는 무슨 징조? 아수르 망할 징조.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이게 75년도입니다. 제2년에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31절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는, 이게 문제입니다. 유다가 다 아니고 이 한란을 피해서 다림줄 잡고 남아야 됩니다. 떨어지지 말고 남은 자 되세요. 진노의 날에 남은 자 되게 하옵소서. 남은 자 되려고 여러분을 하나님 아껴서 눈동자를 아껴서 이 세상의 바람에, 이 세상 풍조에, 이 세상 물질에 끌려 따라갈까 봐 잘라버렸어. 세상 주 잘라버렸어. 너 눈물로 살아라. 너 눈물 흘리고 통곡으로 살아라. 나하고 같이 가자. 예수도 개체만의 통곡 같이 가자. 알았어요? 그래서 고난이 저주요 유익이요. 따라합시다. 아하! 알았다! 알았다! 고난이 유익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근데 다 고난 당해죠. 지금도 고난 중이었어요. 가정이 제대로 되나 다 깨져버렸지. 응? 애들이 다 죽어버렸지. 가버렸지. 안 나오지. 응? 풍비박산이요. 여러분 가정 가당마다 다 들다 보면요. 멀쩡한 가정이 없어. 다 깨져서. 다 금에 가고 말썽 꾸러기 귀신 들리고 아프고 응? 원망하고 반대하고 왜 엄마는 막 그래 이단교에 다녀왔고 왜 이단교에 소탕교에 많은데 그 말 해야 하네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왕권 주려고 권한을 준 것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괴롭혀. 이게 하루 이틀에 몇 년이 아니에요. 몇 년. 평생 평생. 고마워요. 다시. 아하! 알았다! 하나님의 모락을. 그래서 이사 11장에 일곱 명한테 무슨 신이 있어요? 모락의 신.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락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여호와 경외하는 신, 판결의 신. 그 신이 일곱 명이요. 그 영이 오면은 이 말씀을 읽을 때 다 알아버려. 그 내가 처음에서요. 난 65년도 수도원에 갔거든. 그때 8개, 60년 12월 달인데, 12월 성탄절 지나간데, 그 66년도 1월 달이 8의 수도입니다. 8의 수도. 한 달에 1기씩 나가. 그게 성전 짓고 8번째 신학교야. 8번째. 8기생, 8기생. 제가 8기생이요? 몇 기생? 8기생. 근데 학생은요, 한 500명 됐거든도 많아요. 그때 사람들이 막 100명, 200명, 집회들은 막 엄청 70명 건물에 꽉 차요. 그 작을 때는 뭐 100명도 되고, 그 숫자는 왔다 갔다 하지만은 숫자 많은 게 소용없어요. 알곡이 돼야 되지. 그래서,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가 얼마나 많이 떨어지느냐. 스가랴 13장 7절에 은혜 받은 사람이 3분째 날아가 버려. 3분의 2가. 그 기도원 3만 2천이 날아가서. 3분의 1 남겨놓고 불관에 던져버려. 거기서 금같이, 은같이 연단받아야 13, 4천 되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을 있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해야 돼. 불렀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뽑아내물 받아야 돼. 뽑아내. 말세 종으로 뽑아내. 뽑아냈다고 다 되는 거예요. 까불러 볼 때 남아야 돼. 키작해라, 키작지. 키작해봐서요. 알곡도 나가 잘못하면 잘 까불러야 되지.
중대기는 깔고 떠나간다니, 그는 다시 주소 까불려야 돼. 하나님 까불러봐. 하나님 인생을 저울로 달아봐. 사무엘상 보세요. 하나님을 저울로 달아봐. 그 사울은 가벼워서 안 돼. 여러분, 한 90근은 나가야 됩니다. 달 때. 예? 무게가 있어야 돼. 말씀을 믿어줘야 돼. 그래서 남은 자만 이제 하나님이 열심으로 왕국 건설하는데 23-22절에요.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이므로다. 따라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책임졌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로 왕에 대하여 가라사대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한 살도 이르러서 오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그 소련은 한국을 못 잡아먹습니다. 이게 아수르하고 유다하고 싸움이 소련과 우리나라 싸움이에요. 그 2700년 전에 벌써 보여줬단 말이에요. 종말을 미리 보여줬다 그 말아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의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다시 또 나오죠? 예? 이 다윗이가 히스기야 때 살아있을까요? 죽었을까요? 아이고, 죽은지가 300년이 됐어. 예? 죽은 다윗을 왜 말하느냐? 살아있는 다윗이. 그렇게 이 다윗은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는 보호자에 계시거든. 근데 옛날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은 천년에 죽었어요. 그 아들 솔로몬도 죽었어요. 벌써 300년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왜 옛날 죽은 할아버지 다윗을 이름 불러오느냐? 다윗이가 둘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구약의 다윗은 예수 모델이고 신자 다윗은 하늘에 계신. 그럼 에스겔 34장이나 37장에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라 했어요. 목자도 다윗이라 했어요. 그 다윗이가 옛날 다윗 아니요. 예수 다윗이지.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요. 가나안 여자가 딸이 귀신 들렸어. 막 간질병이야. 그 막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져. 그 사람 안 보면 죽어. 그래서 딸을 사랑해 권치를 줬고 소문들이 이렇게 예수만 만나면 귀신이 나간대. 그래서 딸아 났었어. 예수 만나려고. 어휴, 사람이 인산이래라. 사람이 꽉 차서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 예수를 찾아가는데도 만날 수 없어. 그래, 소리 질렀어. 막, 창피를 물었어.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소리 질러도 예수님은 안 듣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다 들었지만 괜찮아 가셔. 그게 쓴 것만 베드로가 했기. 예수님, 보청기 한 사올까요? 복음 보청기? 안 들려요? 야, 다 들어. 근데 대답을 해야지. 저 여자 보세요. 저 여자 목이 말라가지고 딸이 죽겠다는데요. 나는 자네의 떡을 개한테 주러 온 게 아니야. 저건 개새끼야. 가나안 수리모의 여자는 이스라엘한 거 이방인이야. 개새끼야. 우리도 그때 개새끼지. 그 자녀의 떡을 줄 수 없다는 거야. 그렇게 하자는 거야. 여자가 들었어. 신경질 나네 진짜. 그럼 여자가 딸이 딸 살릴 마음이 없다면은 그래 잘났다 잘 먹고 잘 살아라. 나는 개새끼다 바뀌지만은 그 여자는 개도 좋고 원시도 좋고 소도 좋고 돼지도 좋고 딸만 살리면 되겠다. 구원에 대해서 목이 말라가지고 여자 대답이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 딱 맞고요 맞아요. 나는 개요. 근데 개도요 소망이 있어요. 뭐 소망이냐? 주인의 밥상에서 밥풀 때기 미래치 때까지 먹고 살아요. 그게 당신들 자녀들 당신의 떡을 다 주고 나는 미래치 때까지만 주세요. 그럼 내 딸이 삽니다. 딸아! 네 믿음이 크다. 믿음이 돼버려. 그래 귀신이 도망갔다니까요. 뭐 귀신 쫓는 거 문제 아니요. 다윗의 자손 예수만 찾으면 귀신 나가는 거야. 예?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험과 티가 없더라고요. 예수님 예수님 성신님 성신님이야. 아, 예수님도 있잖아. 없는가? 그 찬송이다. 예수여 비노니 나의 아, 참 큰일 났네. 찬송 다 잊어 먹어가지고. 여러분 찬송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여기 와서 뭐 10년 되면 다 잊어 먹지. 찬송까지 불러야 가사가 생각나는데 어쨌든 소련이 유다를 치고 왔다가 하룻밤에 18만 원씩 죽는데 누가 죽였느냐? 미가엘이가 죽었지. 주의 사자가 딱 콧구멍 막으면 죽는 거거든. 근데 여호와 열심이라. 그럼 나라 건설도 여호와가 하고 원수를 무리치는 것도 여호와가 하고 모두가 여호와 편이라. 그 우리는 걱정할 거 없어.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다. 그분이 하는데 어떻게 반대할 수 있어요?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아버지 뜻을 가져왔는데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맡겠냐고. 그래서 오늘 세계교회는 예수님 새 일은 이단입니다 하지 마세요. 네가 하나님이냐?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예수야 새 언약을 이단이 하지마. 모세 율법이 최고야. 잘났다. 그래서 유대인이 예수가 걸려 예수를 탁 차고 잡아 죽은 거야. 이번에는 이 재단 마엘 살랄 하스바스의 재단에 이스라엘 두 집이 걸려 넘어지고 부러지고 자빠지고 도망간다 했어요. 근데 8장 20절에 이 말씀에 안 맞는 사람은 주님 못 만나고 이 말씀 맞추면은 아침 빛을 볼 수 있다. 아침 빛 못 보면 어떤데? 하나님 보고 저주하고 죽는다 했어요. 하나님 있으면 나오시라.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죽을 사람은 하나님하고 손가락질 내다가 공상당 끌려가는 거예요. 사람은요, 사람 속이 문제거든요. 속의 주인이 누구냐? 귀신이냐? 성신이냐? 이 말이요. 여러분, 속에 귀신이 주인이야? 성신이 주인이야? 헷갈려. 교회하면 성신과 집 가면 귀신이야. 전혀 안 믿어져. 뭐, 구이사가 뭐고, 뭐, 오이로가 뭐고, 다 그 사기꾼 이라케. 귀신은 사기친다케. 믿어져요? 진짜? 모르겠네, 믿어지는지. 알 수가 없어. 하도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9장 가서 봅시다. 자, 1절에서 3절은 이방 갈릴리가 창성하고 4절 5절은 북방 미대한 적군을 불살라버리고 6절은 아이 예수가 왕이 되고 7절은 여호와 열심으로 나라를 이루고 8절은 이스라엘이 교만해서 망한다 했어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8절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이 성경에 가는 길입니다. 성경 해석하면 됩니다. 본문대로 해야 됩니다.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거민이 알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사야 예언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안 받는 거예요.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여러분 인간이요 참 패역해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았어요. 무지개를 언약을 안 믿고 노아 후손들이 하나님 은혜 혼자 부려서 바벨론이 된 거예요. 바벨탑이 된 거예요. 오늘 신바벨론이 구주 공동체에서요. 대통령이 2009년도 나왔어요. 응? 유럽 세계 대통령이 나왔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신바벨론을 언어가 하나로 돈도 하나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그 하나님은 틀렸다. 너는 번지수가 틀렸다. 성경의 짐승은 소련이다. 소련이 후산년 오면 내가 뒤집어 풀 건데 너 EU, EU는 다 그 마귀 장난이다. 안 된다 이게.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옥나무들이 지켰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도다. 하나님 주무세요. 우리가 할 테니까요. 그 소리입니다. 예? 하나님 보고 가만히 주무시래 인간들이 이 땅에 구원하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양팔 같아요? 안 하죠. 11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느신의 대적을 느신의 아람나라죠.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렇게 유다나 이스라엘은요 항상 샌드위치라. 주변의 국가들이 막 덤벼들어. 저 지도 다시 봐요. 이게 생명의 떡이요. 예? 예수가 여기 태어나야 돼요. 근데 구약에 종말을 보여줄 때에 에집트가 사병에 뜯어먹어 어? 잡아다 노예시켰어. 그럼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390년 바벨론이 유다를 70년 또 메데파 세대 유다가 또 속국이 돼 있고 또 헬라가 예수님 초림 전에 말라기 시대까지 그게 BC 예수 나기 전 172년에서 165년 7년 동안 이 성전에 돼지피를 뿌려 예배 방해 주피터 신 제우스 신을 세워 여기 절하랬게. 그래서 마카비가 도저히 못 참아 목숨 걸고 싸워서 쫓아내버렸어요. 그게 수전절이야. 철장 것이 마카비가 철장 것인데 우리 거울이에요. 응? 온 세상에 다 우상 타협을 다 원로 통합 종교를 가도 우리는 못해. 우리는 철장 것을 가지고 가야 돼. 이게 구약 역사거든요. 이 유다를 놓고 막 사방에서 막 뜯어먹는 거야. 그런데 살만 뜯어먹을지 뺄다귀는 못 먹었어. 뿌리는 못 먹었어. 왜? 뿌리는 예수님 뿌리거든. 그
이사야 6장 봐요. 밤나무, 상수는 다 배임을 당하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같이 인간 종말의 알곡은 땅 속에 기다린다. 지렁이 같이 숨어 살아야 돼. 이런 사람은 좋습니다. 이런 사람은 안 좋아. 응? 좋은 사람은 죄를 져서 그래. 이게 교만죄야. 내가 최고라. 지고는 못 살아. 이기고 사는 게 이게 교만이 그 조를 모는 거예요. 그래, 이거는요 만날 치고 사는 것 때문에 교회 예배드리면 참 기분 좋고 찬성가 부르면 좋고 설교 말씀 좋고 좀 더 했으면 하는데 좋은 사람 빨리 맞춰 빨리 맞춰 지금 4시에 사람 만나야 된다. 예? 예? 빨리 맞춰가요 좀 어떻게 할까요? 응? 나는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나 계속 내가 입을 열 수 있어요. 밥만 주면은. 예? 그래, 이거 이제 알았었죠? 뭐요? 육정 유다와 구약의 열강들인데, 이 열강 5대 강국이 이 유다를, 이 조그마한 유다를 서로 잡아먹는 거니까 이제 안잡음이었고. 왜? 이 하나님이 지켜오기 위해서 유다의 왕국이야. 알았어요? 그럼 인간 종말에도 이제 이와 똑같이 여기 한국이 지금 유다기 때문에, 응? 우리 주변에 중공, 북한, 러시아가 막 내려미는 거야. 일본이. 이게 안 나올 때는 일본이 우리를 괴롭혔어. 1910년부터 한일 합방으로. 그 65년에 일본이, 일본은 금방 45년 망했지만은, 그 다음에 6.25 때 50년대에 북한과 중공이 6.25 동남 내려왔단 말이요. 근데 유엔군이 검정과 제울 두고 막았잖아요. 근데 성경은 65년이기 때문에 75년도 우리 계단에 나와서 머리에 떨러. 그래서 소련이 이걸 잡아가. 두 부지갱이를 잡아가. 그리고 소련은 우리나라 아수르 갔다가 이사야 37장에 히스기야 기도에 여호와 열심으로 유다가 이겼어. 그 성경 다 끝난 거예요. 싸움이 끝났어요. 우리는 가만히 눈 뜨고 시킨 대로 심부름하고 구경만 하면 돼, 구경만. 하나님 싸움 다 작정 시간부터 정해놓고 다. 그래서 예수님이 뱀을 만들었다. 뱀이가 용이 됐다. 예수가 용을 잡았다. 어디 십자가에서. 이기고 또 피로산 말씀은 또 이기고 그 인을 일곱 인을 뛰면은 일곱 나팔이 나와. 나팔 보면은 일곱 대접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 다 끝났어요. 그게 이제는요, 앞으로 가야 돼, 뒤로 가면 안 돼요. 예? 앞으로, 순산을 향해 갑시다. 주로랑 뭐 하는 자, 앞으로. 주로랑 뭐 하는 자, 뒤로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요, 하나님이 창세기 49장에 유다는 형제 찬송이야. 이거 못 끊죠? 유다는 원수 뱀에 먹고 잡았어. 유다는 실로가 예수 오신 지파요. 유다는 포도나무에 나귀를 매놨어. 그래서 우유를 짜먹고 꿀을 먹어. 그 이빨이 하얘 우유 먹으면 그렇죠? 그 예수님이 나귀 타고 가서 우리의 저리를 줬다고요. 신기한 말씀입니다. 그 유다가 빠지면 성경 무너집니다. 계란을 부화시키면은 뭐가 나옵니까? 병아리가 나와, 독수리가 나와, 병아리 나와. 그러면 신을 넘는 것도 배에 나옵니까? 네? 안 나오죠? 그러니까 유다 밖에는 신은 없어요. 유다만 신은 있어. 예수가 신은이라니. 생명, 새 생명. 그 구약 사람들은 예수가 없어요. 아직 안 태어났으니까. 그게 이는 고생만 하고 끌려야 된다고 죽었어. 우리 그걸 보고. 아이고, 유다는 유다인데, 유다 가치가 되느냐? 예수가 있어야 되겠다. 예수가 있어야 유다지? 예수 없는 유다는 졸은 유다지. 예? 딸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많으냐? 교만해서, 하나님, 성경 덤프로게 합시다. 우리가 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거기 바벨탑에서는 음녀가 짐승 타고 가는 거지. 그것이 여기 11절 보세요. 9장 11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느신의 대적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하나님 백성이 사면자가 말 안 들으면 하나님 그냥 안 둬요. 때리지. 그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그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삼켜요. 이스라엘도 둘로 나눠줘. 하받을 이스라엘 복받으리서 그 측량 받아야 복이지요. 이 말씀을 측량 못 받으면 그냥 쭉적이 나가 떨어지는 영혼은 살았어도 육체가 그게 이 말씀을 잘 자세히 보고요. 모르면 물어보고요. 그걸 먹어야 돼요. 내 양식을 삼아야 돼. 이 말씀이 내 살과 뼈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13절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어디 갔냐? 아담 해가 뱀을 따라갔거든요. 알파라. 지금 오메가는 기독교가 거짓평화, 칼막스주의, 유물론을 따라가 포퓰리즘을 공산당 도와준다고요.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머리가 되어 머리가 지도자지 꼬리는 끝에 끝머리 그 머리와 꼬리며 종려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머리는 곧 장로와 종기한 자요. 이게 오늘 지도자,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 또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그래, 어느 교회든지 목사가 있고, 원목 있고, 부목 있고, 목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꼬리는 여자 전도사들이 있어요. 여자들이 전도사가 꼬리에서 신방하고 전도하거든요. 그,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머리는 장로와 종교한 자고, 꼬리는 거짓말 가르치는 선지자라. 앞에 뒤에서 복판에 양을 놓고 막 죽이는 거 지금. 그래서 요절이 뭐냐 16절이거든요. 자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하니 미혹이 시대요. 이게 왜 미혹을 시켰느냐? 생명의 씨를 심고 양식을 먹여서 길러놨는데 이게 알곡인지 죽정인지 시험을 쳐봐야 돼. 공이란 것을. 하나님이 아담을 자기 형상과 똑같이 만들었는데 이게 진짜 내 말 듣는지 뱀의 말 듣는지 시험을 쳐보는 게 안 듣더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죽어도 예수 따라갈 거요? 어디 교파 따르지 않고 신신학 안 따라가고 이만이 안 따라가고 어? 예수만 따라가? 그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지도자지요? 그들로 미혹해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 도다. 그게 참 목자 만나려면요 이사야 만나면 돼. 이사야서만 따라가면 어? 살판 나는 거요. 이사야서가 어디 있느냐 하면요 28장 보세요. 28장 이사야는 선지자인데 생소한 입술이야. 생소한 입술. 28장의 심판의 대상자인데 경제적으로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 믿어도 돈이 하나님 된 사람. 그래서 이 거짓 선지의 생활은 구절같이 구절같이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네게 지식을 가르치며 네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나는 참 종인데 나는 참 목사인데 나는 다 됐는데 누가 나를 가르쳐? 뭐 세일? 세일이 나를 가르쳐? 이렇게 교만해서 안 들어요. 대저 경계 경계를 더하며 경계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이렇게 교만해요. 누가 우리 장로교를 가르쳐? 누가 우리 천주교를 가르쳐? 누가 우리 유대교를 가르쳐? 절대 안 받아줘. 그 교만해가지고 마귀가 딱 마귀는 교만이요. 교만 마귀 들으면요 못 빠져나옵니다. 예? 혹시 교만 안 났어요? 내가 최고야? 아니면 최하야? 예? 최고 같으네. 내가 봐도 여러분 최고세. 최고 아니요? 최고 되지 마세요. 죽습니다. 최하가 됐어요. 따라서 남을 나보다가 낫게 여기고 존경하고 도와주고 불쌍히 여기고 만져주고 기도해주고 떡 싸주고 그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하기 싫어. 하기 싫어. 네가 내한테 안마해. 네가 내 손 좀 씻어줘. 네가 나 좀 도와줘. 그 교만이에요. 그 교만한 사람은 도움을 안 받아요. 최고. 그래서 그 사람들 전도가 안 돼요. 전도하면 거부해. 시끄럽다. 우리 믿을 때 구원받으면 뭐 세일이 무슨 세일이냐? 세언약 다 됐다. 그래 이사야가 배척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어떻게 쓰느냐? 생소한 입술로 쓰는 거예요. 보십시오. 11절에 그러므로, 그러므로는 종교가 부패되어서 참 종이 없어요. 다 거짓 종들이야.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했어요. 이거 저 힘듭니다. 생소란 것은요, 과거에 사용하는 종, 새로운 종, 순이다, 순이. 순이 나오는데, 순이 뭐 하느냐? 다른 방언이야, 다른 방언. 이게 달라요.
성경은 히브리 방언, 헬라 방언입니다. 이날까지는. 예? 앞으로는 한국 방언이 나가, 한국 방언이. 한국말이 그대로 나가버려. 이걸 아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 말씀 지킵니다. 오늘 헬라 방언, 히브리 방언으로 기독교 세우고, 복음 전파해서 확장시켜 놨어요. 그런데 전부 계시록 9장 어둠이 덮여가지고 다 잠이 들어버렸어. 아무리 가서 깨우쳐 말해도 안 듣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로운 입술에 철장 거세를 줘서, 입에 거세를 줘서 생소한 입술이 나가면요, 그때 나라가 하루에 민족 수식하는 것이 결론 66장 7절이요. 응? 여러분 생소한 입술이요? 과거 목회했어요? 장로교에서? 전도사님이야? 목사님이요? 장로교에서 했어요? 그럼 그 사포네가 왔잖아, 전부. 맞죠? 이거 생소한 입술들. 그래서,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 경계를 다하며, 경계 경계를 다하며, 교훈의 교훈을 다하며, 교훈의 교훈을 다하고, 여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하나님 이렇게 뭐라 그랬어요? 이사야서가 구원의 책인데 이걸 줬더니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원래 이단은 여기 한 절, 저기 한 절 짝을 맞춰 미혹시키다 그게 안 받아줘. 그럼 하나님이 좋다. 그럼 나는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 말씀이 너를 심판한다고. 그 말씀. 앞에 경계, 경계를 하는 것은 거짓 선지들이, 교만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는데 하나님은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심판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 각 한 마음은 지안기고 올해 묵은 포도주 안 먹으면 육체가 변화가 안 돼요. 25장 8절이죠. 그러면은 9절로 9장으로 가세요. 따라합시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 도다. 그러고 보면 지금 WCC, KNCC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끌고 가죠. 응? 한국의 절반도 돼요. 교인이요. 그냥 양떼를 쑥 물며 죽는 거예요. 인도자가 미혹을 하니 따라가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책임을 하나님이 목사한테 묻겠대요. 너 왜 내 양떼 날 죽였느냐. 그래서 계시록 9장에 첫째하고 올 때에 항충 들어오는데 항충이 뭔지 아니요? 항충이가 이사야 8장에 오는 8절에 아수르가 항충이에요. 그게 우리 5개월이 온다고 항충이 가요. 10일 한란에. 그런데 75년도에 아수르가 우리나라 완망했는데 항충이 나와서 죽은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면 구약에 보여줄 때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와서 죽었다면 오늘도 오면 죽는 것이에요. 종말을 처음부터 고했기 때문에. 그 다음 17절에요. 이 백성이 각기 설만하며, 하나님 백성들이요 시험에 빠지면요 행세수 설만해요. 자기 잘못을 모르고 남의 잘못만 자꾸 꼬집어. 설만. 설만이란 말은요 행동이 거만하고 방자해. 자기가 십장이야. 어디 가든지 십장 하지 마세요. 하려면 동장하지 그래. 십장이 뭡니까? 어? 어느 단체 가든지 좀 나서지 말란 말이에요. 없는 것이 살아, 없는 것이. 가만히 있어요. 그 설만이 뭐냐면 자꾸 나서는 거야. 어디 가든지. 아유, 시끄러워 못 살겠어. 어디 가든지 자꾸 말을 많이 해, 시장같이. 쓰도 못하는 말을. 예? 정신 차려요. 설만 하지 말고요. 저, 없는 것이 살아, 없는 것이. 예? 없는 것이.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 장정을 기뻐 아니하시며, 그 가부와 고아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이 결론의 말씀이 뭐냐? 갈릴리 빛이 나갔다. 안 받아줍니다. 왜? 거짓 선지들이 설만해. 무슨 모세 빛이 율법이 최고지, 갈릴리 빛이 뭐, 그 목수 아들 요셉 아들 예수가 무슨 구원자 낳고 막 대적하는 거예요. 예? 근데 유대인들이 독사새끼 됐죠? 근데 그들이 버린 예수를 우리는 가죽 늦게 주워 먹으면 찰떡이지요? 꿀떡이지요? 그래, 꿀떡꿀떡 넘어가지요? 그래서 너무 달아서 졸이 뭐죠? 예? 진짜 달아요? 만족합니까? 우리 재단에 와서 설교가 만족해요? 나도 만족하거든. 나는 설교하면서 내가 은혜 받고,
여러분 들으면서 봤잖아요. 그 읽고 듣고 지키는 이렇게 되거든요. 대저 악행은 불태우는 것 같더니 악으로 가면 불타합니다. 악행입니다. 그 곧 찔려와 형국을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서 연기로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을 것이라. 여러분 이 땅에 거짓 선지, 거짓 종교, 교만한 사람, 설만한 사람들 다 불타요. 그 어떤 사람이 남느냐면요. 갈릴리 빛을 따라와서 기도원 용사가 돼야 돼요. 빛을 두 번 받아야 돼. 따라요. 갈릴리 빛은 영원구원, 기도원의 빛은 육체구원, 그 외에는 없다 구원이. 그렇게 딴소리 하지 말란 거지. 헛소리. 응? 19절.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인하여 이 땅이 소화되리니 진도의 날, 3대 학 올 때에 하를 못 피하면 불타 죽어야 돼요. 백성은 불에 타는 섬나마 같을 것이라. 여러분 사람 몸이 뭐 귀하다고 뭐 내가 참 잘났다 잘났어 이렇게 하지만은 불타면 안 탈까? 하장터 가면 안 타 그거는? 그 물건은 안 타? 다 타지요. 한 줌에 죄가 되는 거지. 백성은 불에 타는 섬나무 뭐가? 예루살렘 교회가. 이사야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바벨론이 다 불질러버렸어. 예? 여러분 집은 불타면 불 안 타요? 좀 말을 해봐요. 타요. 그럼 안 타게 맡겨 하나님께. 하나님 내 집 맡깁니다. 그럼 하나님 받아줘. 그러면 새시대 가서 보상하세요. 알았다. 몇 배로 이자 몇 배로 한 10배는 줘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 위탁하고 나중에 찾아먹는 거예요. 따라서 머리를 써요. 머리를 쓰라니까요. 보험을 어디다 맡기라고? 보호자야. 하늘나라야. 예? 하늘에 세일은행이 세일은행. 세일은행이 있다고요. 동방역사. 주님 이름으로 헌금 바치면은 주님이 장로님들이야. 저라야. 기록해. 기록해. 장로님이요? 요즘요? 일거리가 없어져 주무신답니다. 왜? 밑에서 엉큼 일하라니까 장로님들이 볼펜 들고 졸다가 볼펜 들었어. 여러분 장로님을 좀 귀찮게 만들어. 장로님을 밤낮으로 잔도 못하게 만들어. 자꾸 일을 해가지고 전도하고 현금 바치고 해서 하늘나라에 막 상급이 쭉 쌓이죠. 그럼 주님이 새롭게 될 때 여러 배만 한 10배, 100배 갚아줄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만족하게 갚아준다. 이걸 들려줘도 모른 척하고 못된 척하고 졸간졌다가 나중에 가서 이렇게 될 줄 알았더면 나 죽기 전에 경건생활 진심으로 하였을 것을 껄껄껄껄껄껄은 장껑이 껄껄 장내집이 잔내집 어디고 저 산놈의 내 집이 소나무집이 내 집이다 야 껄껄 장수방 응? 껄껄하지 말라고요. 후회하지 말라고요. 좀 야무지게 살라고요. 좀 지혜있게 살라고요. 하나님 주신 물질을 하나님 뜻대로 쓰면은 하나님이 보상해준다는데 뭐 의심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내 하나님 것을 학계 2장 8절에 은강금이 누꺼했어요. 예? 하나님 건데 왜 당신들이 만들었어? 하나님 것인데 그게 설만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 뜻대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쓰니까 그 교만해서 시험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 시험에 빠지면 못 나와요. 마귀가 안 놔준다니까요. 꼭 붙들고 니가 나가 살게. 사돈 몇째 사돈 몇째. 마귀하고. 예? 이게 영적 싸움이라고요. 그 인간 생각을 버리고요. 아버지 뜻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뜻대로 쓰세요. 그 마귀가 잡아가도 겁낼 거 없어요. 아버지가 힘이 세거든. 20절이요. 우편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좌편으로 먹을 자도 배부르지 못하며 여러분 앞으로 후삼년 하나만 빠지면요. 굶어 죽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아들 잡아먹으면 팔을 뜯어먹습니다. 여 보세요. 사람 고기 먹어요. 예? 배고파서. 각각 자기 팔에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이 사람이 형제가 아니요. 요셉 아들이거든. 므낫세가 큰아들 에브라임 둘째 아들인데 형제가 뜯어먹어.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뭘 먹어요? 고기를 뜯어먹어. 배고파서. 왜? 측량 못 받으면 환란에 빠지면 후환에 빠지면 양식이 떨어져. 흉년이 들어. 지금은 전 3년 반에는 영적 흉년이 왔어요. 말씀 그게 아모스 8장 11절. 예? 따라하세요.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그 전산에 반 가지고 후산에 반에는 육정 양식이 떨어져요. 그 배급증, 배급제도. 표를 받으면 배급 주고, 매매하고, 짐승 표 안 받으면, 짐승 사상 안 받으면, 못 살아. 매매 못 해. 그때가 후산의 반이 지금 아니요. 제가 미국의 장로교 어떤 목사가 미국을 시켰는데, 베리 집이 짐승의 편데, 받으면 안 되는데, 하고 세계로 막 이 소문이 나가지고 난리 났대요. 그 미국 집사님이 서울에 왔어요. 우리 인터넷 보는 분인데, 목사님, 그 페리칩이 짐승포 아니죠?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아닌 것을 목사님 설교 들었잖아요. 들은 사람 알아요. 페리칩이든지 뭐 오케이칩이든지 간에 아무 상관없어요. 왜? 우리는 후산을 안 가기 때문에. 후산에 갈 사람은 걱정되지만 안 갈 사람은 왜 남의 집에 걱정해? 우리 집에 따로 있는데. 예? 그렇잖아요. 그렇게 페리칩이 6666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전산면은 안 쓰잖아요. 정치가 후산에 반에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의 집 걱정 필요 없잖아요. 우리 집만 하면 되지. 우리는 777인데 그게 666이잖아. 사상이다. 우리 시온이잖아. 그건 바벨이잖아. 그래서 앞으로요. 변화 못 받으면은 하늘로 못 가면요. 옆에 사람 잘 봐놓으세요. 살찐 사람 뜯어먹게. 이 심각한 문제라니 지금요. 근데 사람 잘못 걸리면 빚쩍 받은 거 먹을 것도 말은 몇 개 같은 거는 살이 통통하니까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아니 사람이 사람 고기를 먹느냐고. 아니 11개상 사장도 있어요. 아람 군대들이 사마리아 쌌을 때 오늘 우리 자식 먹고 내일 너 자식 먹자는 거요. 웃으니까 웃음 나오지 기가 막힌 거요. 내가서 이장 사장 오세요. 유순한 여자가요. 자기 다리에 태어난 새끼를 잡아먹는다 했어요. 자기 자식 삶아먹고 옆에서 다리 안 준대. 여보고 팔 한 조각 먹어보게. 내 먹고도 없던데. 자기 아들 잡으면 안 준대. 그런 날이 왔다면 어떻게 할 거요?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또 슬퍼할 탄식 부르는 소용없어요. 울어봐도 소용없고 흑암에 던지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 누구에게 맡겼는가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지키는 자 복 있네. 그래서 그 각장각장의 제목이요. 하나님이 이 천년시대의 축복이 너무 크고 방대한데 어떻게 이것을 먹여서 이해시킬까요? 토막토막이 밥 한 사발 뜻이 써가지고 먹여주는 거예요. 그 앞에 했던 것 뒤에 또 나와요. 연결돼가지고. 예? 재밌죠? 그 이제는 쌀 한 가마에 밥 다 해놓고 그냥 먹을 거예요? 아니지. 끼마다 한 대씩 해가지고 해먹어야지. 그렇죠? 그럼 게으른 사람은 아니야. 밥 쌀 한 가마에 다 씻어. 해놓고 냉장고에 집어넣고 조금 뒤에 먹어. 그 맛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도 이 천년시대 양식을 한꺼번에 다 줄 수 없으니까 조금씩 띄어서 먹여주는 거예요. 독수리가 새매가 새끼 키울 때 지리를 잡아서 다 발로 째고 입으로 찢어서 먹어라. 봤죠? 그러면 큰 놈을 집어넣으면 새끼가 목맥혀 죽잖아. 찢어주라.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우리 새끼를 이렇게 사랑해서 찢어준다고요. 고마운 줄 알아요. 고마운 줄. 고맙지요? 때렸다 양심 먹여주고 고맙지. 그 마귀란 놈이 잘한다 부채질하고 잘 먹고 가라카 놔둬가요. 와서 찌를까요? 마귀는 항상 찔러총, 성령은 감사총. 한번 해봐. 누가 이기나. 감사치 이기지. 죽어도 감사한데. 응? 죽어도 감사해요. 그럼 여러분 기분 좋으면 감사하고 기분 나쁘면 감사 안 나오지. 그게 이제 아주 어린애란 말이에요. 자라나야 되지. 29장 성가 부릅시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십자가 승리 또 피로 산 말씀 승리 승리가 두 개 왔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나는 승리하리라. 모든 재앙 물리치는 주의 사자같이 해. 하늘에서 나리시는 주의 축복 받으리. 하늘에서 나리시는 주의 축복 받으리. 할렐루야 아멘으로 주께 영광 돌리리.
완전한 것 주고 싶은 주의 사랑 그도다. 하늘에서 정한 뜻이 오늘 이뤄지도다. 하늘에서 정한 뜻이 오늘 이뤄지도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안식세계 들어가 영광 누릴 그 일에는 적은 일에 충성해. 하늘에서 주는 기업 길이 길이 빛나리. 하늘에서 주는 기업 길이 길이 빛나리. 계시록 책을 주고 돈을 받았다고 그렇게 감사합니까? 책값이요? 계시록 책값. 기도드립시다. 아버지께서 하느님의 사랑을 베푸셨으나 야곱이 미약해서 다 측량을 못하고 깨닫질 못합니다. 그래도 버리지 않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나이다. 앞으로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인데 하늘나라 작정대로 벌어질 것인데 땅에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깨닫겠나이까. 성령님께서 지혜로 지식으로 알려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깨달음을 주시사 범사에 감사하고 승리하는 남은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불러주셨나이다. 또 계시록으로 뽑아주셨나이다. 이제 사탄과 싸워서 진실한 자가 되어야 이겼는데 진실이 없습니다. 주여 성령의 진실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절대로 거짓말 따라가지 말고 싸우다가 넘어져도 일어나서 또 따라가고 7.8기에 대장부로 만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뜻밖에는 다른 뜻이 없나이다. 마귀는 미혹이요 조만이요 심판이요 대적이니 절대로 화려한 마귀 바벨론 따라가지 말고 시온에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고 핍박받고 욕먹는 길이라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해서 시온산 가는 길은 좁은 길이요 좁은 문이니 찾는 자가 적고 택함받은 시소마 사슴만 가는 길이니 이 길을 이미 출발하신 아버지여 이제 5개월의 끝을 맺을 것이니 나라가 하루에 민족 수식가 나오는 종말의 동방의 영광을 통참할 수 있는 남은 종들 다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사야 9장도로 갈릴리 빛으로 와서 얼마나 수욕을 닦고 매를 맞고 죽으셨나이까. 기도원 300명이 밤중에 가서 북방과 싸울 때에 용기 100배로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해서 이겼듯이 오늘 우리도 갈릴리 예수가 이제 마태복음에 와서 말씀했듯이 이제 구름 타고 계시록 11장에 다시 올 때에 주님 만나러 가는 길이 봉합불을 밝히는 길이니 예언의 등불을 높이 들고 겁내지 말고 용기 100배로 물러서지 말고 전진해서 쓰러져도 일어나서 시온산에 천리마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가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